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 433장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가사 먼저 함께 읽습니다. 433장입니다. 우리 1절부터 함께 읽습니다.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하늘나라 나 올라가 구주의 품 안에 늘 안기어 영생의 복 받기 원합니다. 봉헌한 물건 나 없어도 날마다 주께로 더 가까이 내 죄를 주께 다 고하니 주님의 보혈로 날 씻으사 눈보다 더 희게 하옵소서. 간악한 마귀 날 깨어도 주 예수 앞으로 더 가까이 이 세상 속한 그 허영심 또 추한 생각을 다 버리니 정결한 마음 내게 늘 주소서. 이 세상 내가 살 동안에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배는 천국 나 들어가 한없는 복락을 다 얻도록 풍성한 은혜를 주옵소서. 아멘. 우리 찬양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세상 내가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역대상 2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입니다. 역대상 2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을 읽습니다. 이스라엘 아들은 이러하니 르우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단과 요셉과 베냐민과 납달리와 갓과 아셀이더라. 아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역대기의 말씀은 이스라엘 왕들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왕들의 역사를 기록한 책은 역대기가 있고 또 열왕기가 있는데요. 역대기를 기록한 이 저자는 분명한 목적과 또 의도를 가지고 이 책을 기록했습니다. 어떤 목적과 의도인지 알려면은 먼저 이 책의 시대적 배경을 알아야 할 텐데요. 역대기가 기록한 연도는 약 주전 420년 이후로 추정하는데, 이때는 어떤 때이냐면은 이제 포로기가 끝나고 그토록 바라고 고대했던 그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그 때가 바로 이 420년 이후로 우리가 추정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역대기는 포로지에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그 귀환 공동체를 향하여서 쓴 책이 바로 역대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질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과거의 잘못을 답습하지 않으려면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다시 이 나라와 이 성전을 세우려면은 또 어떻게 우리가 그 나라와 성전을 세워야 할까라는 이런 질문을 가슴에 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회답으로, 진정한 왕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고 또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새로운 신앙 공동체를 세워야 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역대기 저자는 여러 왕들 중에서도 특별히 이 하나님의 성전에 관심을 갖고 또 성전을 세우는 데에 큰 공헌을 한 그런 왕들을 높이 평가하고, 그들의 나쁜 면보다는 좋은 점, 긍정적인 면만을 기록합니다. 이처럼 역대기의 저자는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성전이 다시 회복되기를 소망하는 그 마음으로 역대기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으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인 이 이스라엘의 12지파 조상들을 기록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야곱의 아들이면서 12지파의 조상들인 이들은 얼핏 보면은 하나님이 선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이기 때문에 뭔가 특별한 사람들이었을 거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을 텐데요. 그러나 이 야곱, 곧 이스라엘의 아들들은 약하고 천한 자들이었습니다. 뭐 뛰어나거나 세상에서 뭐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라 그저 별 볼일 없는 그런 연약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그저 가나안 땅을 전전하는 일개 유랑민에 불과했고, 또그 숫자도 미미했습니다. 출애굽기 1장 5절 말씀을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으로 이주할 때에 그 자손들의 숫자는 겨우 70명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또 게다가 이스라엘의 아들들은 도덕적으로도 흠이 많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야곱의 장자 르우벤 같은 경우는 아버지 야곱의 첩이었던 비라와 간통까지 한 파렴치한 사람이었으며, 나머지 형제들도 동생 요셉을 시기하여서 애굽의 종으로 팔아버릴 정도로 그렇게 반인륜적인 죄를 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들 가운데는 그 출신이 비천한 자들도 있었습니다. 야곱의 아들들 가운데 그 절반은 여종들의 소생이었습니다. 비라, 실바와 같이 레아와 라헬의 몸종에서 난 자들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볼 때에 선민 이스라엘의 12지파 조상들은 오히려 일반인 가문보다도 열등한 출신의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선택하셔서,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해 보이는 이들을 선택하셔서
당신의 구원의 역사를, 구원의 통로를 이루어가는데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들을 통하여서 그리스도께서 오신 발판이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정말 천하고 약한 사람들을 선택하셔서 구속의 일을 행하시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경우가 온 인류의 죄를 구속하기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이 바로 마리아였다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어떤 사람인지는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녀가 어떤 뭐 귀족 왕족의 출신이 아니라 낮고 천한 그저 나사렛의 처녀였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낮고 천한 나사렛의 처녀 마리아를 택하셔서 그녀를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인류를 구속하시는 섭리, 또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구원의 역사는 인간의 힘이나 노력이나 공로에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주권으로 이루어진다라는 이 진리를 나타내시기 위해서였습니다. 또한 세상의 부와 권세와 영광을 누리면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경시하는 자들로 하여금 심판의 날에 수치를 당하게 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만드실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만드실 수 있는 그런 전능하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우리가 믿는다면 자신의 사회적 지위가 낮더라도 또 부족함이 많다고 여길지라도 우리는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에게 이렇게 위로의 말씀을 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 28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미련하고 또 부족해도 사회적 지위가 낮고 연약해도 또 볼품없어 보여도 또 그런 우리를 세상이 멸시하고 비난하여도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택하십니다. 왜 택하실까요? 오늘 우리가 말씀에서 확인했듯이 지혜 있다고 뻐기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기 위해서 또힘좀 있다고 까부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부와 명예를 자랑하는 자들을 폐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또 우리의 미련함을 우리의 부족함을 택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이 전능하심을 그분의 주권을 신뢰해야 됩니다. 세상에서 자신의 힘과 지혜를 자랑하는 이들을 부러워하지 말고 나의 약함을 오히려 강하게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을 우리는 바라보며 살아가야 됩니다. 포로기가 끝나고 꿈에도 그리던 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이들에게 그 귀한 공동체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내 자녀들아, 이제 세상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지 말고 세상에 미련하고 약한 것들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가라. 그리고 그 믿음으로 내 나라를 세워가라라고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저는 오늘 특별히 가정의 달을 지금 우리가 맞이하고 보내고 있는 이 시기에 이 말씀을 하나님의 이 마음을 우리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에게 또 우리 손주들에게 전해주셨으면 합니다. 요즘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는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미련해 보이고 또 약해 보이는 것들은 무시하고 또 소외당하고 배제하는 세상이지요. 겉으로 보이는 화려함만을 쫓는 세상이 오늘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이런 세상 가운데 우리 자녀들은 열등감에 사로잡힐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외모나 성적, 또 가정 형편을 남과 비교하면서
남몰래 혼자 아파할 수 있습니다. 이런 우리 자녀들에게 존재 자체만으로도 특별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깨닫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내 자녀에게 우리 모두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대신 전해주면 어떨까요? 사랑하는 내 자녀야, 너는 이 세상에서 단 하나뿐인 아주 특별하고 소중한 존재란다. 너는 무엇을 소유해서 특별해질 필요가 없단다. 그냥 너의 존재 자체가 특별하다는 것을 깨닫고 믿을 때 너는 특별해지는 거란다. 너를 만들고 너를 택하신 분은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란다. 그러니 자부심을 가져도 된다. 너는 하나님의 작품이다. 라고 이렇게 우리가 사랑하는 내 자녀 또 우리 손주들에게 하나님의 이 마음을 우리가 대신 전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미련하고 또 약한 자들까지도 택하시고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이 놀라우신 섭리와 주권을 신뢰하면서 오늘 우리 하루, 오늘 주어진 하루와 또 우리 삶을 주님께 의탁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또 우리가 마음에 새기면서 나아가길 원합니다.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를 택하신 그 하나님, 어떠한 특별함이 있어서 그들이 세상에 보기에 볼품이 있어 보이고 뭔가 자랑할 만한 것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주권 가운데 이들을 택하셨습니다. 부족하고 미련하고 약한 이들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써내러 가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우리가 기억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섭리는 그렇습니다. 세상이 보기에는 미련하고 약해 보여도 부족함이 많아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들을 사용하십니다. 이들을 사용하셔서 세상에서 잘났다고 뻐기는 이들을 오히려 부끄럽게 만드시고 세상의 부와 명예를 자랑한 이들을 오히려 부끄럽게 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이러한 자들을 택하시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세워나가시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기억하며 아버지, 때로는 우리가 우리 스스로가 보기에 부족하고 연약해 보인다 할지라도 자랑할 게 하나도 없어 보이는 미련해 보이는 존재라 할지라도 이런 이들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아버지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자녀들 아버지, 또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질 수 있는 믿음을 우리가 소유케 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작품이다라고 말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